이 이제 소소한 걸로 1279만 원 구조 변경. 요걸 이제 생각을 따라 잘안 하세요. 요게 얼마죠? 17번이면 18번이면 150, 150.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가 이제 기동량으로 여기저기서 들어보거든요. 옵션이 뭐가 추가가 돼야 되고 더 배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추가 예상 제3자가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맨날 얘기하는 뭐 600암페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가 옵션을 300 정도를 잡는다. 그건 전기에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전기를 용량을 크게 하겠다. 뭐 냉장고를 크게 하겠다. 뭐또 어닝을 달겠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 나올까요? 자, 빨간 걸로 제가 계산을 잽싸게 두드려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1700, 네. 170, 1279, 150, 300. 1700, 네, 플러스 1170. 170, 네, 플러스 1279. 1279, 네, 플러스 150. 네, 플러스 300. 3599. 3599. 최저가네요. 이게 1700으로 착값 1700으로 했을 때 예.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0안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 12인승이 나오면 예, 12인승 하면 그렇죠. 200 정도 자, 플러스. 더 들어갈 수 있죠. 플러스 30 200을 더한다. 네, 3600이에요. 3700. 3800. 3800. 예. 요게, 마이너스 100요 금액이 3700. 18년씩 5만 키로 정도가 잡힌다. 봤을 때그 정도 나온다. 예. 요즘에 이래요. 너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 근데 뭐 5배, 3배는 좀 싸지 않냐? 안 쌉니다. 얘도 좀 싸지 않냐? 안 싸요. 똑같아요. 공급이 없고 공급자가 현대 스타렉스잖아요. 현대. 근데 현대에서 안 나와요, 차가. 스타리아가 나오고. 그럼 스타, 야, 그럼 이렇게 돼요. 얌마, 그러면 네가 그 정도로 할 거면은 스타리아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스타리아 4천 정도. 아니요, 스타리아 11인승 투어러 500. 얘가 옵션을 뺀 금액이 3200이에요. 깡통 옵션 넣으면 조금 더 들어가고요. 취득세 5%죠? 3, 5, 15, 150, 2, 50, 160, 16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더 들어가요. 요거를 200을 잡아요. 이전비죠, 이게. 취득세가. 옵션. 옵션을 넣을 때, 이왕 차 샀으니까, 새차 샀으니까, 다 때려 넣읍시다, 그래요. 풀옵션으로. 1800 정도를 잡아요. 에어컨까지. 구조를 바꿨으니까, 구조 변경이라는 게 들어가요. 230. 얘도 230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맥스로. 그럼 얘는 다한 거예요. 3000, 4000, 5000, 500. 웬만한 논 두마지기는 팔아야 되고 시골에 빌라 같은 거 어지간한 거 하나 팔아야 돼요. 예. 아니 이거는 중고 친 거고 이건 새차친 거죠. 스타리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 신차. 차이가 엄청난 거지. 중고하고 자, 신차로 그렇죠. 사장님 얘기가 그만큼 팩트예요. 차이가 날 법하지. 요거를 샀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스타리아. 지금 많이들 사갖고 계시잖아요. 서비스, AS 기간. 얘가 뭐 7만에서 5만. 막 이렇게 돼요. 어떤 옵션은 10만. 옵션마다 다 틀려요. 워런티 기간이 있잖아요. 5년. 그리고 얘가
할부가 되잖아요. 신차 할부. 그러면 내가 신용이 좋으니까 현대 캐피탈에서 신차 할부할 때 지금 얼마냐면 6.6% 1등급. 그러면 200만원만 인도금 넣고 나머지 3천을 60개월로 할부합시다. 이러면은 70만원씩 나와요. 대략. 그러면 이, 여기서 3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 한, 360, 한 1000만원 넘는다고 봐야 돼. 거의. 예, 그렇죠. 사장님 계산 빠르시네. 이렇게 되면은 내 허리가 휠 때까지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걸 팔으려고 했을 때는 뭐가 죽냐? 구조변경비 날라가고 그렇죠. 이전비 취득세 날라가요. 그럼 여기에서 옵션 두 개에서 감가가 될 테죠. 2,500만원에서 거래가 되냐? 안 됩니다. 더 내려와야 돼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싸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죠. 소비자는 매매 상사는 더 싸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약간의 좀 여유가 있으면 요걸로 가는 게 좋고 향후 뭐 15년 이렇게 보시면 10년도 좋죠. 단기간에 뭐 앞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10년을 가겠다 그러면은 얘보다도 훨씬 더 밑에 있는 기계식 엔진을 보는 게 좋다. 기계식 엔진은 몇 년부터 할까요? 07년에서 12년. 얘는 DPF가 없어요. 매연 단속에 걸려요. 걸리잖아, 그게. 빙고. 매연 단속에 걸리잖아. 걸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13년 11월부터 안 걸리잖아. 땡. 땡. 아니, 내가 알 수는 그런데. 정확하게 12년 05월부터 DPF가 장착이 됐습니다. 예. 요게, 요걸 사시면 좋아요. 얘가 차값이 한 800, 900. 키로수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근데 얘보다도 얘는 좀 불안하니까 차 살 때 그냥 아싸르게 13년식부터 보면은 01월은 순정으로 DPF가 달려있어요. 얘부터 어디까지냐면 지금 현재까지 현재 스타리아까지 여기서 15년식 14, 15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계식입니다. 기계식 엔진이죠. 고장이 잘 안 나요. 두 번째, 16년식부터 요소수가 들어가요. 요소수가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침상에 전기를 넣었어요. 전기 넣고, 전기 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차에다가 이제 만들었어요. 요소수가 고장이 났어요. 요 침상 안에 있습니다. 센서가 전기를 내려야 돼요. 침상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옆에를 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다 고치면 좋은데 하나만 고쳐요. 갔는데 또 나와. 100km 갔는데 그러면 요거 또 작업해야 돼요. 요거 두 개 다 한 번에 작업을 했는데도 증상이 또 나온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 DPF를 가르라 그래요. 현대에서. 현대 그 뭐죠? 정비소에서.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차량은 뭐냐? 많은 경험은 없지만 제가 정비를 오래 했고 차량을 여기서 팔아보고 팔은 다음에 어떤 리스크가 저한테 왔을 때 경험을 한 거를 바탕으로 한 게 13, 14, 15년식의 기계식이다. 그리고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벤 차량은 더 좋아요. 걔네들은 벤은 요소수가 안 들어가요. 16년, 17년식도. 네.
나는 요소수 이거 복불복으로 타겠다. 요소수 들어가는 거 앞으로 20년 동안 정부의 어떤 제재 없이 그냥 타보겠다.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경험으로 볼 때 12년 DPF 달린 거에서부터 15년시까지는 기계식 엔진이라 별로 고장 나지도 않고 좀 털털거리긴 해도 내가 마음 편히 노지 캠핑이나 낚시 뭐 쫙 저수지 끝에까지 가서도 고장이 별로 안 난다. 안 날 수 있는 차가 기계식 엔진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우 저 말 잘하죠. 약장사 같지 않아요? 약장사?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근데 여기에서 1279만원 옵션을 퉁치셨는데 여기 뭐뭐뭐뭐뭐가 지금 들어가서 1279만원 말씀하시네. 제가 아니, 좀 그냥 간단하게 쭉쭉쭉쭉 설명을 네. 아니 설명하면 너무 길으니까 요거를 자 우리 사장님 부산 사장님 사모님 고향이 천하신 사장님 자 우리 여기 사장님 사모님 또 우리 사장님도 자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볼게요. 거기다가 밑줄 치고 볼펜 하나씩 잡아요. 자 볼펜 잡으시고 예 있으세요? 예. 자 첫 번째부터 갈게요. 예? 오늘 영상이 길어지네. 자 맨 첫 번째 침상 가구 매트까지 다 들어갑니다. 거기 340에 동그라미. 예. 또 무시동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요. 무시동 에어컨을 저 혼자 그냥 계속 떠들어 볼게요. 장착을 미리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집을 질 때 보일러 배관을 미리 까냐 안 까냐 나중에 이걸 나중에 하겠다 라고 하면 침상 전기를 다 내리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에어컨을 작업해 달라 240만원을 받습니다. 140만원 플러스 80만원 더 받습니다. 80 플러스 1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시트 엠보싱 뭐 밑에 트렁크 그 싸발이라고 그러죠. 왜 그 레자로 막 이렇게 싸는 거 예쁘게 집을 지면 도배장판 하듯이 똑같아요. 그리고 태양광은 뺐습니다. 왜 뺐냐? 얘는 예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뒤쪽으로 예, 낚시 장박 가실 때 그때 우리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일일에 100암페어가 먹어요. 기본으로 어떻게 먹냐?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기타 뭐 커피포트, 전기 장판 뭐 이런 거를 썼을 때 무시동 히터 기본적으로 100에서 150은 먹는다. 그랬을 때 230이 기본인데 1박 2일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은 기본적으로 먹는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일도 하고 아직 은퇴를 안 해서 3-4일 이상 다녀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높게 하겠다 그러면 300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300 요 뒤에 추가되는 돈이 55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네. 이거 뭐죠? 55는?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추가되죠? 185만원이 원래 300짜리가 금액인데 네. 거기서 130을 빼요. 아, 그렇게 해갖고 55? 예. 예. 아니 185 플러스 55가 아니라요? 아니요. 아, 130 플러스 55라는 거죠? 아니요. 아니. 원래 배터리 가격에는 55가 포함되어 있다 그 소리죠. 아니요. 원래 배터리 가격이 185만 원인데 네. 230 기본을 빼고 300짜리를 얹으니까 아. 그 금액이 55만 원이 추가된다. 용량을 늘렸을 때. 네. 예. 예, 뭔 소리냐면요. 185라고 적지 말을. 그렇지, 여기다가 그냥. 55를 적지 말고. 55 그냥 더해가지고. 일단 200, 뭐 이렇게 또
조금 전에 네, 뭐 225만 원.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네, 한번 질문을 하게 됐잖아요. 아, 그래. 2355 아, 그래. 노한 거냐, 예. 뭐 이렇게. 예. 아, 오늘 화기애애합니다. 아,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물 좀 하나씩 드릴게요. 아니라, 내 차 썬팅은 좀 다시 할 것 같은데. 아, 썬팅이요? 아, 그래요? 앞으로 좀 해주세요. 네. 몇 개를 네. 짐조사 다 끝내주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계셨던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적어놓을게요. 약장 사오기 전에. 약 팔아야 돼. 그럼 나 갈게요. 약 팔아요. 네. 네, 알았어요. 네. 가세요. 네. 자, 이제 그 배터리에 용량이 300인데 우리가 2박 3일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300으로 하시는 게 좋고, 보통 뭐 나는 집에 나가서 뭐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가 살겠다 그러면 600 이상을 가져가야 됩니다. 보통이 그래요. 예. 네. 가출이라서.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1번이 뭐냐 이거죠. 요 캠핑카를 했을 때 1번을 소개해 드릴게요. 1번이 고속 충전입니다. 고속 충전. 왜 고속 충전이 알터네이터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고속 충전이라고 쓰시면 돼요. 고속 충전. 알터네이터. 예. 네. 얘가 왜 1번이냐? 자, 핸드폰이 있어요. 여기에 충전기가 있고 핸드폰 용량이 기가가 세요. 배터리도 좋고 좋아. 근데 이게 느려. 충전기가 밤새 도로 다녀야 돼. 여기 있어요. 종일 도로 다녀야 된다고. 여기 밤새 도로 다녀야 된다고. 느리단 얘기죠. 근데 얘는 되게 빨라요. 자, 배터리가 2번이에요. 배터리가 2번. 배터리는 나중에 언젠가 추가할 수 있다. 근데 이 고속 충전은 설치할 때 안 하면 작업이 두 배로 걸린다. 그때 받는 비용이 120으로 늘어나요. 다음에 하겠다. 제가 꼬시는 거예요. 자, 다음 1번이 또 있어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랑 주행 충전기는 1번이다. 예. 에어컨 아까 맨 처음에 여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같이 1번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제 뭐 무시동 히터, 또 수전, 전기 부자재 계량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적산계를 계량기,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다, 남았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계량기가 붙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인버터, 2kg, 3kg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2kg는 전자레인지를 사모님이 돌리고 있는데 옆에서 사장님이 나 라면 끓일게 그러고 커피포트 갖다 꽂아요. 그러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올리고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3kg를 가면 동시에 두 개 정도는 여유 있게 쓸 수 있다. 아, 공부도 오늘 열심히 하시네. 엄청 열심히 하시네. 자, 그리고 커튼이 들어가요. 암막커튼. 네, 그리고 그 외 LED 등, 냉장고 두 개가 있어요. 40은 김치냉장고 형식으로 우위로 이렇게 열리는 거고요. 이렇게 투도어 70리터는 냉동 냉장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출했을 때 쓰는 거. 아니, 가출했을 때.